몇분 동안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잠깐 다루고 진행하겠습니다. 뉴 스타트라고 하면은 약을 안 쓰는 거, 자연요법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 하려면은 약을 안 써야 된다. 혹은 뭐 약을 쓰는 것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이 세미나 동안은 뉴스타트의 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생명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 여러분과 다루는데 오늘 식사 시간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이 죄인가? 사실 와이프인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뭐 고기 먹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신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와이프인이라는 존재는 이 교단의 방해거리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언의 신을 읽고 약을 먹는 것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와이프인의 개념으로서는 여러분이 치료 봉사니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결국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졌거나 꺼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켜져 있거나 이런 유전자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는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 의사들은 유전자를 고쳐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말씀으로 그 생기로 유전자를 고친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낳고 말씀이 치유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 곧 생명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죄다 하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이트부인도 소위 자연치료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네, 자연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연치료제, 와이프인은 그 자연치료제들을 영어로 하면은 natural, 뭐라 그랬습니까? natural remedy라고 그랬습니다. remedy라고 하는 것은 치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remedy라고 하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치료한다는 말과 치유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치유는 유전자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서 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분명하시죠? 치유는 인간이 약으로 할 수 없으나 유전자의 변질로 인하여 병이 들었을 때 아주 괴로운 증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증세까지 증세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치료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증세를 하나님이 증세가 생겨도 나는 증세 따위는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제
치유제가 아닙니다. 치유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치유제는 결국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치유제는 말씀이고 치료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치료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인 당시에 그 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뭐 진짜 그 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사들이 쓰는 약물의 대부분이 그 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식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치료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치료 자연 치료제로 주신 것을 우리 사람들이 혹은 우리 교인들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유제인 줄로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한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치유제는 뭐밖에 없는데? 말씀밖에 없는데 그것을 몰랐으니까 치료하면은 치유된다고 우리가 사단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은 치유된다가 아닙니다. 치유는 완전히 별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치료는 인간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때는 얼마든지 치료를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혈당이 지금 400, 500, 600 해가지고 이거 아차하면 뭐예요? 소위 다이아베틱 코마, 혼수 상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맴든 인슐린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침내 우리가 제약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줘서 혈당을 조절해야 뉴스타트를 할 수 있지요. 뉴스타트의 치유는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환자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뭐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시간이 걸릴 때까지 그 증세를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써서 어떻게 해요?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하게도 이 율법주의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 우리 교단 안에서 뉴스타트를 하신다는 분들이 대개 뭐예요?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 이거 가서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은 죄입니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는 약을 안 먹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뭐요? 않고 피조물에 의존하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렇죠? 죄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약이 나를 치유한다고 믿겠다. 그 죄죠.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로서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이 약은 절대로 치유하지 못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증세가 급하니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증세가 조절이 돼야 앉아서 강의라도 들을 수 있죠. 증세가 조절이 돼야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신 것은 이 치료제를 통하여 증세가 완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는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은 응급 현상이 벌어져서 병원에 안 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사들이 뉴스타트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말이죠.
제가 이번 25일 월요일부터 위생병원 100주년 기념 그 직원 기도주의를 하는데 위생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래서 최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해서 최 목사님 제 기별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절대로 이게 현대의학과 뭐요 상충되는 기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의학을 위생병원이나 노말린다에서 하시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현대의학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 세상에 어느 의사가 나한테 오시오. 당신의 병을 뭐요? 치유시켜 주겠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만약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돌팔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의사들이 뉴스타트를 자꾸 견제하는 이유는 뉴스타트는 현대의학을 뭐요? 그걸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도록 이 가짜 뉴스타트, 사이비 뉴스타트들이 그들로 하여금 오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과 이 뉴스타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기회를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참가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매 시간 기도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또 교인 아닌 의사 선생님들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고. 교인 아닌 의사 선생님들에게 말씀이 치유한다. 이거 또 통하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약과 뉴스타트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병 났는 데는 약도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증세를 뭐요? 완화시켜 주는 데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증세가.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이 안 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일단 수면제라도 뭐요? 먹고 잠을 자면서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생명이 들어와서 마침내 꺼져 있던 멜라토닌 생산 유전자를 켜주신다면 수면제는 끊어도 뭐요?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뉴스타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귀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까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도 엉터리다. 이런 그러한 고질적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 그런 부류에서는 저도 진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라는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뉴스타트를 대체의학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은 뭐예요? 없습니다. 그죠? 현대의학적인 약품 아닌 자연 속에 있는 무엇을 쓰면은 병이 치유된다고 믿는 것이 대체의학입니다. 대체의학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는 말씀의학이죠. 생명의학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생겨 있지 않으면은
이 뉴스타트는 자꾸만 오해밖에 딱 줬습니다. 민간요법, 시기요법, 대체의학, 예, 뭐 이런 부류로 자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뉴스타트는 순수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에게 주신 정말 이 세상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피조물에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적 치유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뉴스타트의 개념은.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만으로 그 백부장의 말대로 말씀만으로 뭐요? 하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대의 소망을 한번 써봤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그 굉장히 싸나운 직책입니다. 그렇죠? 예, 진짜 그 실제로 현장에서 그 반란이 일어나지 뭐요? 않도록 항상 정보를 수집하고 잡아다 족치고 이 로마 정부에 항쟁하려고 하는 그 기미만 보이면 예, 잡아서 죽이고 얼마나 싸나운 직책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백부장은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요? 가봐야 됩니다. 가봐서 들어야 돼. 듣고 이 좀 위험한 소리를 하면 뭐요? 불러가지고 족쳐야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방지하는 그 방지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근본 사명인데 아마 예수께서 집회를 하실 때 분명히 백부장이 뭐요?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었을 겁니다. 듣고 이 백부장이 유전자가 자꾸 켜진 것 같아. 예. 한 일주일 듣고 나서는 T임파구가 약하면 여러분 전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꾸 술 먹고 도박만 하고 뭐 열만 받고 핏대만 내고 하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T임파구 속에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T임파구가 약해지니까 알레르기 성체질로 변하고 아마 전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하면서 이제 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집회를 한다 그래서 부하들을 끌고 가서 듣다가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분일 것이다. 예, 네.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 거야. 뭐 백부장이 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품성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다음 날 가서도 듣고 싶고 그러다가 뭐예요? 또 옮겨서 다른 마을에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도 듣고 하다가 T임파구가 점점 강해져서 돼요. 병이 나버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듣고 난 거예요? 말씀 듣고 난 거죠. 누가 백부장한테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뭐요?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할 수 없어요. 예. 그 백부장이야말로 이방인으로서 말씀 속의 생명력을 뭐요? 본인의 유전자가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성공한 사람이다. 네, 아시겠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많은 수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에게 전화로나 이메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유방암 뭐 일기랍니다. 이게 뭐 3cm짜리 뭐 덩어리가 있는데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분에게 나오는 내 팔을 인식하는 바에 의하면 수술이 하고 싶어. 수술하고 싶어. 왜? 불안해. 그런데 목사 사모로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뉴스타트 원칙에 뭐요? 어긋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뭐요? 않는다는 것의 상징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구 박사가 수술해도 좋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거든요. 수술해도 된다. 뉴스타트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려면 절대로 수술하지 뭐요. 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집사님, 불안하시면 하세요. 박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무서워서. 그럼 하세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아마 안도감이 덩어리가 여기 있어도 뭐예요? 잠을 잘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화를 내요. 박사님, 제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기가 참 거북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것은 뭐 진리 아닙니까? 옛날에 뭐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았겠습니까? 그 진리는 좀 진리대로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그 진리를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모욕적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수술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 참 이 커뮤니케이션이 힘듭니다. 그 상대방에게 특히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하여 안으면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집사님이라면 제 유방에 암 덩어리가 있다면 저도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경이 되어봐야 그 입장이 돼봐야 돼봐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불안하다면 저는 아하,
내가 아직도 이 암 덩어리가 내 유방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한 걸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난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할 겁니다. 내가 수술하기가 싫으면은 내가 믿음이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 이상구를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암에 걸려보니 막상 걸려보니 나는 믿음이 뭐예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면 난 수술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정 불안하면은 뉴스타트를 수술합니다. 저는 수술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도 이 평안이 생기지 않아서 난 도저히 잠을 잘 수는 없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이 수술한 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때부터 뉴스타트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 없다는 우리 성도들끼리 믿음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예. 자꾸 자기의 입장, 수석 집사라는 입장, 목사 사모라는 입장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저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능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뭐 남편뿐만 아니라 특히 남편한테 남편의 생각으로서는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닌 것 를 물어봅니다. 남자 쪽에서의 판단은 이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보 비가 올 것 같아? 그거는 보면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서슴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남자로서는 비가 오면 오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 것 같지만은 또 안 올 수도 뭐요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속에서 뭐요 대충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물어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면 계속 옆에서 물어보라고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 물어보는 게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이 벌어졌다. 여보, 물어봐. 그럼 저는 물어보기 싫으니까 안 물어보겠다는 말도 안 하고 물어보겠다는 대답도 안 하고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로 묵비권을 어떻게 해요? 행사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례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 나는 매일매일 뭐요? 거역하고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상구야, 네 또 대답 안 했지?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실 남자들은 또 이렇게 뭐 노트북 가지고 뭐요 지금 뭐 뭘 쓰고 있는 거요 여러분 설교 준비한다고 이런데 뭐 여보 비 올 것 같아 이래서는 막 신경질이 빡 올라오죠. 근데 여자는 남편이 지난 두 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뭐요 우리가 교통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야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이 설교 준비보다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대꾸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럼 싸움 나겠고. 그러니까 제3의 선택은 묵묵부답. 여기 속에서 왜 뒤틀리면서 좀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전자가 벌써 있어. 조상 대대로부터.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요. 철저하게 대답하더구만요. 참 존경해 내 미국 남편들. 그래서 제가 나는 미국 남편으로 안 태어나기가 얼마나 다행이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초능력을 그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초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왜? 나의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5시만 돼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운동 조깅도 하고 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아침 식사 때까지 쭉 매일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이런 스케줄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들이 여기 오면은 제가 하루에 90분 강의를 3번 하죠. 그다음에 식사 때마다 그 카운슬링 그룹이 있어. 매 끼마다 8명씩 해서 질문에 응답.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예요. 하루 종일입니다.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은 후닥닥 올라가서 쉬어야 돼. 이 생활이 매일 지속되니까 체력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체력이 좋아져요. 체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영적, 정신적 그 파워가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심령이 뭐한 자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번역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이 번역을 한다면은 복을 받은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줄을 뭐요? 아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 나는 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난하잖아요. 사랑이 가난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는 훌륭한 남편이야. 대답 안 하는 거 그건 정상이지.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을 쫙 받고 나니까, 야, 나는 이 대답도 하나, 내 아내는 한번 사랑하는, 사랑의 교통을 해보자고 물은 말에 대한 그 내 반응은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사님 가끔 저보고 그래요. 당신 믿음 좋다는 사람이 뭐 그 모양이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멸감을 주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 방법은 저는 전혀 모멸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 저는 철저히 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저는 믿음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사람이 믿음 있다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 하면 나는 그래.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저를 모욕할 수는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구야, 너 참 심령이 가난하지. 예. 걱정 마. 천국이 네 거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앞으로 많이 넣어줄게. 그리고 뭐 이상구가 마음이 온유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온유하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그럽니다. 뭐 우리 주사님 저 앉아있으면 내가 속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온유하다 보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을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잖아. 그러나 그 1년에 3번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추려 나가야죠. 그거 안 하는 것도, 즉 대답을 일일이 해주는 것, 마 하고 소리치지 않는 것, 시끄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는 것도 저에게는 뭐예요? 초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초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 소화를 여러분 힘으로 해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초능력으로 해냅니다. 이 초능력은 항상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능력이 없는 줄 알아.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 이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초능력이 아니고 공중에 붕 뜨는 거, 뭐 천리안,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죠. 분명하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없다는 것. 와이프인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신 분 같아요. 이분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의 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줄을 깨달은 자여 그대는 뭐요? 복받은 자니. 애통할 수 있는 자여 그대는 뭐요? 복받은 자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게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대가성으로 번역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 대가로 뭐요?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주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얼마나 엉터리 번역입니까? 그래서 또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뭐요? 못한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 대가로 천국에 넣어주겠는데 네가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뭐요? 내가 못 넣어준다 이런 뜻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문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주겠다. 아시겠어요? 왜? 성령이 들어가면은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 너는 천국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천국이신 예수가 와도 예수 속으로 들어오지를 뭐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문 열어놔도 뭐예요?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게 몇 장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린아이처럼. 자, 조석훈,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봐. 예? 찾아놨어요.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요? 이 못하리라는 말이 아주 나쁜 말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요? 않으리랍니다. 예. 우리말 성경이 못하리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지 뭐요? 아니까 왜? 천국이란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천국이야! 들어가야지!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뭐예요? 아, 천국은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착해야 들어가는데? 아, 율법을 뭐예요? 잘 지켜야 들어가는데? 그 대가로? 그래서 결단코 뭐예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표준 세 번역에는 번역을 여기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You will by no means 뭐요? Enter the kingdom. 영어 성경에 의하면은 예, 네가 천국에 뭐요? 들어갈 뭐요? will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식 이 성경 해석이 너무 조건적, 대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우리 전통적인 사고가 그 무속적 사고가 이 성경 해석자들의 번역자들에게 작용을 했는지. 예.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그 함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함은 형제들의 뭐요? 종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노아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인데 함이 자기의 벌거벗은 걸 보고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했다고 아주 뭐요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뭐요? 아, 이 원하노라 이거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그 노아가 원했다는 겁니다. 왜? 자식이 말이야. 내 하체를 보고 말이야.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 최신 뭐요? 최신을 이거 망쳐놨어. 그러니까 나는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뭐요? 원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게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왜곡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Cursed be Canaan.' 이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아. 나의 귀한 아들 가나안이 뭐요? 저주를 받았구나.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았구나. 그래서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지. 가나안이 한 짓은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나안 같은 사람 많죠. 그렇죠? 남의 허물 하나 딱 보면 뭐예요? 막 부러져요. 예. 그 사람은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단의 영이 온 것을 저주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뭐요? 받아들였구나. 그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구나. 그거든요. 그래서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 노아는 앞으로 영적으로 성공하기가 뭐요? 힘들구나. 그러니 일을 어찌한담. 얘가 뭐요? 형들의 종의 종이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부디 안 그랬으면 뭐요? 좋겠다. 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제 뜻이 제가 해석한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증을 어디서 해야 돼요? 예. PP에서 부조화 선지자에서 와이프 부인이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를 들춰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만약 와이프 부인 생각하고 저하고 다르면 뭐예요? 아,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노아 자신의 진노의 뭐예요? 선고도 아니요. 그 종의 운명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샘과 야벳에게는 뭐예요? 예, 축복이. 그것을 종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샘과 야벳을 종회하고 함을 뭐예요? 함에 향한 어떤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었다. 참 멋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분이 왜 교회 방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죠. 예. 교회 방해가 되는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노아는 진노했다. 그리하여 함을 저주했다. 라는 견해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견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와이프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함은 얼마든지 뭐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준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 화이트인의 이 글들을 보면서 감동입니다. 네. 왜 이분의 글이 교회 방해가 돼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와이프의 글을 오해하면 분명히 방해됩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목회자는 절대로 구원을 뭐요?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와이프의 글은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잘 믿고 그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게 뭐냐? 신학적으로는 와이프의 말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면서 제가 고기를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14시간을 타고 와서 새벽 5시에 내려서 한잠 자고 저녁 강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끝나면은 또 위생병원이라 또 뭐 전라도라 뭐 경상도라 다 365일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덜컥 이제 미국 갈 때가 되면 가면 미국 스케줄이 내리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9월 14일 날 또 이제 미국을 가는데 거기 내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력이 왜냐하면 이 미국 한국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쉬고 이럴 틈을 이게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나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두어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 목회자가 거기 먹어도 돼. 나쁜 줄 알아. 그렇다면 그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한다고 자기 자신은 판단할 줄 모르겠지만은 영들의 세계에서는 그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와이프님 말씀 그런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고기 먹는 그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100% 뭐예요? 마음도 또 뭐도 몸까지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일까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분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 고기 먹어? 그 구원 못 받아. 이러면은 이 장군은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건 뭐 복음도 모르는 바보지. 그죠? 고기 먹고 안 먹고, 구원이 달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뉴 스타트를 제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여러분이 이 고기를 끊는다는 것이 제가 끊어봐서 알지만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와이프 부인이 고기를 끊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야. 와이프는 못 먹겠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계시를 줬는데 자기는 못 먹겠더라 이거죠. 며칠 굶었다고요? 3일을 굶고 도저히 이 풀만 먹으면 못 먹겠대. 3일을 못 먹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 내 입맛을 바꿔 주십시오. 했더니 3일 후에는 먹으니까 먹어지더라. 초능력이죠. 그 초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내 개인적인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라는 입장은 그 정도의 초능력은 어떻게 해요?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말이지. 고기 먹는 거 하나, 그거 흑백논리적으로 와이프분이 말씀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런 뜻으로 얘기할 리가 뭐예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 예언의 신의 그 가치가 격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깨달음입니까? 이것이 소개가 돼야 돼. 이 아마 어떤 교파에서도 이런 해석을 하지를 뭐요? 않을 겁니다. 어떤 교파에서도.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진 정말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을 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호흡과 생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주신 날이에요? 복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결과 그 날 자체가 뭐요? 거룩해졌다. 이것은 날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날 속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해주는 파워가 들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창조의 기념일이다. 그러나 와이프 부인은 그냥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한 말씀은 한 군데밖에 없고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이냐?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파워의 기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교육 251페이지에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력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그 안식일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당시에 뭐예요? 그 파워가 차있는 날이에요. 예. 이므로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한다. 창조력의 개념.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는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뭐예요? 파워입니다. 와이프인은 이 파워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어도 무엇을 빼버리고 읽어요? 능력 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파워 블라인드가 됐다. 그렇게. 능력을, 우리는 너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옳고, 교리상 옳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파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옳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네가 파워를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야죠. 네가 옳으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옳은 것은 당연히 옳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옳아도 파워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에 뭐요? 영광을 회상케 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에? 품성이다, 아닙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예요? 품성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요? 인자 품성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줘.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창조 구속의 능력이 바로 영광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품성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뭐요? 재창조하시고자. 이게 뭐냐? 창조의 능력이 안식일에 있으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재창조를 뭐요? 받는 날이다. 와, 우리가 이걸 믿었습니까? 예. 와이프는 이걸 강조하고 싶으시다. 이거죠.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복주사, 그 복을 God blessed Sabbath day. 그렇죠. Blessing,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다? 힐링 파워다. 치유력이다. 와이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레퍼런스가 페이지가 안 나오네. 예. 자,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또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느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게 하려면은 병 났던 몸은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속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치유가 첫 단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뭐요? 주어. 이 안식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창조력. 그러니까 너에게 창조력을 어떻게 해요? 주어. 안식일이라는 선물 상자에 넣어서. 토요일이라는 날은 그 창조력 파워를 포함하는 뭐예요? 시간의 포장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어. I gave. 내가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예요? 표징을 삼았더라. 여러분, 표징이라는 말은, 징표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주고받는 건데.
징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징표는 어떤 징표입니까? 어떤 걸 주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장 내만 이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뭐예요? 내만 줄 수 있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징표를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야 뭐 반지도 줄 수 없고 목걸이도 줄 수 없고 그래서 뭐 징표를 줘야 되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었는데 뭐를 징표로 줬으면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에서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새둥지야 그걸 딱 보면서 뭐예요? 요거다. 당신과 나와의 둥지. 그래서 거기다가 솜을 조금 깔고 이쁜 케이스에 뭐예요? 탁 넣어서 탁 저기 감동 먹었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줄 수가 없어.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징표입니다. 이 징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이 뉴스타트 아기가 있어요. 여고 1학년 때부터 KBS 방송을 듣고 계속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계속 편지를 쓴 여고생이 있었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시집을 가서 계속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기도 아마 뱃속에서 뭐예요? 이상구 박사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야. 이 파장이 뭐예요?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태교가 중요합니다. 애도 내가 있잖아요. 애가 말은 몰라도, 뭐는 알아요? 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하고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뉴스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죠. 요새 왜 자폐아들이 많을까요? 자폐아들은 이런 엔돌핀, 무슨 이런 중요한 유전자들이 좀 꺼져 있어요. 꺼져가지고 감정 표현이 뭐예요? 없습니다. 저 웃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맨날 혼자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뱃속에 있어도 엄마하고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잘 있었냐? 이쁘지? 한번 움직여봐. 이러면은 말은 못 알아들어도 뭐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벌써 자기는 자기 아닌 어떤 인간과 뭐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시냅스가 내 속에서 또 형성이 돼서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 자폐아들은 그 시냅스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유전자들도 꺼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줄 몰라. 왜? 눈꼴을 안 맞추잖아요. 혼자예요, 혼자. 자기는 혼자 존재해요. 왜?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있었으니까? 혼자 있었으니까. 왜?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고 하루도 한 번도 뭐요? 쓰다듬어 주거나 말을 해주거나 사랑한다고 해주거나 한 일이 없어. 네. 그 엄마가 직장에 댕기면서 이 자폐아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네. 참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애기라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들도 사랑이 필요하냐? 아니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는 하여튼 이 박사님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해. 그래서 각 1년에 한 두 번씩 여기 오는데 오면 뭐 하는지 알아요? 상구 상구 사랑해. 상구 상구 사랑해. 상구라 몰라요 그냥. 그럼 저는 이제 그 앞에 서서 이름이 서윤이거든. 서윤 서윤 사랑해. 서윤 서윤 사랑해. 그럼 둘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하도 이뻐서 같은 참가자 환자 한 분이 만 원짜리를 줬어요. 만 원짜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 돈 만 원짜리 받는다. 그거를 저한테 가져와서 박사님 맛있는 거 사 먹어. 어? 뭐 예수님한테 나를 비교 안 하더라도 서윤이한테만 비교해도 나는 별로 심령이 뭐요? 사랑이 가난한 자예요. 확실해. 얘는 근데 이제 또 하루는 집에서 그러더래요. 박사님 생일인데 선물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선물이라는 것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주는 것이 선물이란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엄마를 어떻게 포장을 하지? 하여튼 참. 그러니까 나만 줄 수 뭐요?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반지요? 뭐예요? 네? 생명 아닙니까? 생명. 네. 그 생명을 포장한 그것이 뭐예요? 그 선물을 포장한 징표로서의 생명을 그분만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생명을 포장한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 징표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지나가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두고 왜 환자들에게 이걸 뭐요? 알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안식일이 뭐 옳은 날입니다. 뭐 이렇게 옳고 그르고 차원에서는 이게 파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옳고 그르고 차원에서만 맨날 노력하다 보니까 파워가 떨어지니까 파워가 없으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은 생명 파워 아닙니까? 예. 파워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품성이거든요. 교리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파워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뭐를 강조한다고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철저히 뭐요? 지키기로 합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회복 운동이 다시 뭐예요? 다시 그 구식 율법주의로 돌아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정체성의 회복은 파워 회복이야. 파워가 회복되면은 즐거운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뭐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인 줄. 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나의 율법을 뭐요? 너희 가슴 속에 두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창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요? 하나님 되라. 그 생명을 주면, 생명을 그래서 줄 때 받으면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요? 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그냥 옛날에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리라 꾸벅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자.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생명의 힘이다. 뇌, 심장, 신경 등의 중요한 장기들의 치유의 힘으로 와서 닿는다. 자, 그래서 이 치유의 힘이 바로 복이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오만규 교수님의 특허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예요? 숨을 돌리리라. 이것이 우리가 숨을 돌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숨을 돌리라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능동적인 숨이 아니라 피동적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호흡이라 그래서 숨을 쉰다는 것이 그냥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공기란 말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스입니다. 가스, 질소 가스, 산소 가스, 탄산 가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숨을 쉬는 것을 자기들이 가스를 숨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뭐요?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숨쉬는 것은 뭐를 숨쉰다고 생각했습니까? 기를 숨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 공간에는 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그 기에 대한 인식이 현대 사는 우리보다 뭐예요? 훨씬 예민했습니다. 그 사실 가스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기는 무슨 기예요? 대자가 그 하나님 대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를 호흡해야 돼요. 근데 그 대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말을 하죠. 호흡.
호는 무슨 호자예요? 네. 불어낼 호입니다. 자, 이거 좀 봅시다. 참 중국말이요. 성경적입니다. 자, 쉼과 숨. 자, 조금 이따 보시고. 자, 호 하면은 이게 불을 호도 되고 내가 너희를 뭐요? 불러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뭐요? 불렀나니. 이게 호입니다. 호. 그 다음에 호는 숨을 뭐요? 불어내는 그것을 호. 그래서 하나님이 호하시면 우리는 뭐요? 흡합니다. 예. 호흡이라는 건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불러내사 생기를 어떻게 해요? 호하시면 우리는 흡합니다. 예. 호흡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휴식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아, 휴식. 아, 이 휴자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요거 뭐예요? 사람 인자죠? 요건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이 상징하는 것은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장 단순하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쉴 휴인데 사람이 쉬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생명과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식. 아, 이 식자는 진짜 멋있습니다. 식 보십시다. 식. 이 식자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식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이것이 자자에다가 마음심이 붙으면 이게 휴식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사전에 이게 식자가 원래 뜻이 뭐예요? 숨쉴 식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바로 그 숨 쉰다는 말하고 뭐예요? 쉰다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식자 속에.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언제? 숨 쉴 때. 무엇을 숨 쉴 때? 하나님의 생기를 숨 쉴 때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이 있을 때 이 재창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재조정할 때는 여러분 망가진 자동차를 다시 수리할 때는 자동차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킹을 해야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파킹데이. 그런데 파킹만 해놓고 하나님이 옆에 없으면 뭐요? 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쉬는 동안에 내 망가진 유전자를 지난번에 그 소방관 아저씨 그 아저씨들 봤죠? 그 아저씨들이 활동하는 때가 언제예요? 쉴 때입니다. 네. 세포가 쉬질 못하면은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 호흡. 이 호흡, 이 식자는 호흡이라는 말이다. 호흡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자가 생명을 의미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는 뭐예요? 스스로 자. 이건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스스로 계신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요? 우리의 뭡니까?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이야, 참
그래서 여기서 연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우리 애들을 자식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자식이란 말은 참 이상해. 애들, 내 자녀들인데 특히 자자에는 자식할 때 자자에는 맏아들 자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뭐요? 마음.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맏아들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아, 참, 참 멋진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런 좋은 말 들일수록 욕으로 변질시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제일 악한 욕입니다. 미국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뭐예요? 빌어먹을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인데 우리 자식 그러잖아요. 그만큼 진리가 사단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할 때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평안한 날이다. 그러니까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이요. 그게 생기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함께 내가 쉴 때 나는 재창조가 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8박 9일 동안 하는 일은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환자들에게 심겨주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안식일을 얘기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버립니다.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손해요? 아니에요? 이건 막 확실한 손해예요.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일에 복 주신 것은 그 복은 치유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팍 깨달으면서 이것을 깨달은 게 제가 한 3년 전에 깨달았는데 점점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도 제가 호흡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작년 말부터 내가 진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숨 쉴 수 있다고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뭐예요? 숨 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안식일은 특히 뭐예요? 숨을 많이 쉬고 평일에도 뭐예요? 숨을 많이 쉬자. 예. 그래서 드디어 이교도들이 다 뺏어가 버렸던 뭐요? 그 호흡의 명상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는 이것을 깨달았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새로운 걸 깨달을 때마다 은근히 와이프 부인이 안 깨달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는데 심호흡 한번 쳐보십시오. 와이프 부인이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교육책에
저 뒤에 가면 체육장이 나오죠. 지도자들로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자세다. 자세. 근데 여러분, 저의 자세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은, 전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꾸부정. 안녕하십니까. 강의할 때도 마이크도. 전 몰라서. 박영호 목사 스타일. 김영수 목사 스타일. 그 박영호 목사, 김영수 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 아, 저거 저 꾸부정거린다. 그런데 나도 내 동영상을 보면 똑같아.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뒤에서 등을 대. 야, 뭐 이렇게 뼈이 허리를 이렇게 엉덩이 쑥 넣고. 그런데 이거 뭐 2분만 가면 똘똘해. 예, 그것이 건강에 참 안 좋습니다. 그것이 산소, 이 공기, 산소뿐만 아니라 공기 흡입량을 뭐요? 제한합니다. 예.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예, 저는 뭐, 산소쯤이야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 기가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는 것부터 하고, 기에 대한, 저는 기에 맨날 배고프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받은 자여 너는 의에 줄이고 뭐요?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뭐요? 목마른 자니 너는 배부를 것이며,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에 배부르고 기에 생기에 배부르고 싶어서 이제는 뭐요? 숨을 쉬려니까 자세가 뭐요?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심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2008년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해요? 호흡하면서 살겠다. 아, 제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부터 고치고. 그러니까 자세만 고치려니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뭐를 하니까? 호흡을 하려니까 자세가 고쳐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갈 때부터 저는 걸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호흡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저기 운동장이 있거든요. 잔디밭. 거기서 이제 조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뭐 그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기를 내가 호흡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2008년에 들어와서 지난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먹는 거야 꼭 같죠. 맨날 이거 먹잖아요. 훨씬 더 체력이 강해지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왜? 저는 이 호흡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으면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맑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다가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은 저는 호흡하면서 명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명확하게 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흡한다고 해서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다. 호흡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쓰세요. 써놓고 놔놓고 또 호흡. 그래서 코로 아주 가능한 한 깊이, 뭐로 숨 쉰다는 생각으로
배로 와이프분이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 배로 숨쉰다는 것이 배로 숨쉬는 습관이 굳어질 때까지 가르치는 제가 지금 근 8개월째 호흡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맨날 배로 숨쉬지 않고 뭐요? 가슴으로 이렇게 숨쉬다 보니까 이게 참 완전히 예, 습관화되기가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 3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습관이 완전히 될 때까지 안 좋아지는 건 뭐예요?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뭐예요? 건강이 달라집니다. 근데 에너지가 물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고 그래서 수영을 좋아하고 해서 수영을 많이 하고 젊을 때죠. 그때 서른, 30대 중반 수영 많이 하고 그래서 제 숨이 꽤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 안 쉬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딱 들어가서 시간을 재보니까 60초는 뭐요? 뭐 걷더니 있을 수 있어요. 60초는. 그때가 젊을 때입니다. 지금은 안 젊은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여러분. 2분 가요, 2분. 제가 기함을 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흡입량만 해도 어떻게 해요? 늘은 거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정상 건강한 사람들의 1분 동안의 호흡 횟수가 14번 내지 18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호흡을 해보면요. 해보면은 한 번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하면은 그거를 세 번밖에 안 해도 됩니다. 1분에. 그런데 워낙 우리가 숨을 잘못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급히 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간을 재보니까 한 사이클 들이쉬다가 돼요? 내쉬는 사이클이 45초 걸려요. 그러니 한 번 반만 쉬면 되는 거를 18번을 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산소도 기도 충분한 양을 뭐예요? 마시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물처럼. 우리가 물을 이 8잔을 마시고 사는데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저는 뭐 물에 관해서는 이제 완전히 도가 텄습니다. 뭐 생각 전혀 안 해도 8잔은 뭐 매일매일 8잔 마시는 건 틀림없어. 그 이상도 마시죠. 그러나 이제 이 호흡도 물처럼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호흡을 떼가지고, 기독교에서 떼가지고 돼요. 불교, 힌두교 여기다 갖다 그냥 뿌려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호흡해가지고 길을 봐서 초능력이나, 가짜 초능력이나 발휘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 호흡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제일 호흡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왜?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숨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호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루는 것도 우리 집사람 제 고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 그러면 바로 해도 고개는 이렇게 돼. 옛날에는 뭐 그걸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고개는 아직도 어깨는 이렇게 당신이 제쳤는데 고개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 굉장히 불편하다. 이제는
호흡이 즐겁다. 운전하면서도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제 잘 때. 그러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그러면서 잡생각 아니고 뭐예요. 호흡하면 알파바로 금방 변합니다. 집중해야 사니까. 그래서 들이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쉴 때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들어오시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내 죄를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뭐요? 회개하겠나이다. 바로 호흡이 그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호흡인데 그 호흡에 대한 그냥 가스만 들이쉬고 내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몸으로도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 맛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예. 아하, 아 여기 나왔네요. 오이, 감사합니다 조석훈 씨. 예. 올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요? 호흡, 호흡과 뭐요? 음성의 훈련이다. 곧게 앉고 곧게 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더 올바르게 뭐요? 김새. 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깊은 호흡, 즉 심호흡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가르쳐야 한다. 호흡기관의 건강한 활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 전체 조직을 활기있게 하고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단잠을 자게 함으로써 신체를 활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와이프는 이런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가르치신 선지자가 계십니다. 네. 저는 이 교회에 속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교회에 내가 속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막 무엇은 좀 옳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뭐요? 어떤 것은 또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도 막 헷갈려서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내 성질에. 이게 교통정리가 다 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확실한 교통정리를 모든 면에서 심지어 뭐 하는 면에까지도 호흡하는 데도 정리를 해놓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식일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복덩어리. 복덩어리란 말은 뭐요? 생명덩어리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성소라고 말한다. 시간의 성소라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소란 말이다. 생명의 성소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뭐예요? 생명 덩어리, 그리스도의 사랑 덩어리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모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생명에 초점을 맞아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생명을 안식일에 들어있는 생명을 모르니까 맨날 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안식일은 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생명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뭐요? 옳으냐? 생명을 강조하신 분이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뭐요?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식. 네. 이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이 교단, 이 고귀한 교단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와이프인께서는 이미 안식일에 대한 더 큰 빛이 뭐요? 주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빛은 점점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상구가 아니라도 어느 누가 자꾸 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와이프님께서 환상에 보신 것처럼 법궤 안에 있는 넷째 계명이 뭐요? 환하게 빛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넷째 계명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생명 덩어리로 전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안식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 덩어리로서의 안식일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덩어리로서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소나 가축들에게도 뭐예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 덩어리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면은 짐승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 덩어리로서의 안식일. 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럴 때 안식일을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뭐 예배 보는 날이다. 뭐 하나님이 쉰 날이다. 이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구속적으로 뭐 창조와 구속을 표상하는 날이다. 이거 뭐 부인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날 안에 그 시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너와 나 사이에 뭐요? 징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때 생명 덩어리로서의 안식일을 거부하는 즉 대가성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 대가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 생명 덩어리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안식일의 진리가 밝히 빛나서 안식일을 거부하면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생명일 때 시금석이죠. 생명이 아니면 그 시금석 아닙니다. 생명 아닌 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택한 자, 생명을 거부한 자. 나뉘어질 겁니다. 그러나 생명도 모르면서 안식일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지 그날에 주어진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을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런 거죠.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꼭 잘 지켜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의 유전자들을 재창조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거라 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쉴 때는 천천히 내쉬십시오. 아주 그 신랄 같은 그래서 쭉 끝까지 내쉬고 그 다음에 또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의 죄는 뭐요? 나의 속에 있던 사망의 세력 기는 쫓겨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실제니까 그래 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여러분 속을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께서 안식일에 단에 섰을 때 파와 있는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